집회에 나가신 목사님께서 해외잖아요. 교회 안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젊은 커플에게 축하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으로 축하의 말을 대신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목사님에게 이 커플이 와가지고 두렵다는 겁니다. 걱정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다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연애는 연애지 않습니까? 결혼생활은 또 결혼생활이고 그러니 야 이거 잘 살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격려차 이러한 전보를 보내준 거죠. 목사님이 해외 집회 마치고 교회 잘 돌아오셨습니다. 마침 신혼여행을 이 커플이 다녀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커플 불렀습니다. 그래요? 결혼식 잘 치렀죠? 그러자 커플이 대뜸 화를 냅니다. 아니 목사님 때문에 결혼식이고 뭐고 다 망쳐버릴 뻔했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목사님에게 이 커플이 자기들에게 보낸 그 축하 전보를 이렇게 내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대신에 요한복음 4장 18절을 축하의 말로 대신합니다 라고 써있는 겁니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두려움 때문에 생긴 하나의 해프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한켠에 새롭게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의 형 에서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탈취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는 에서 형을 위한 것인데 눈먼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냉큼 대신 받아 먹었습니다. 형이 분노를 하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놈 죽여버린다. 그 때문에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야곱은 타향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형 만나면 날 죽일 거야. 얼마나 겁이 났던지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이 메신저들을 보내서 형의 동향을 파악을 하게 하고 또 형의 마음도 누그러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언약 백성인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던 거죠.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절이죠. 우리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평생 두 장소에 자기가 지명을 붙였습니다. 한 곳은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평생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꿈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경험의 장소, 그래서 베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두 개의 큰 진영, 이 캠프를 이룬 하나님의 군대, 히브리어로 마하네 엘로힘,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강렬한 체험 때문에 지금 야곱은 이곳에 마하나임, 두 큰 진영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여러분 에서처럼 두렵고 겁이 나고 걱정스러운 현실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가적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이냐, 불안불안 조마조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요. 사업과 직장생활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청년들은 졸업을 해도 취업 전쟁이 또 걱정입니다. 가까스로 취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결혼에 대한 걱정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닌가요? 자녀를 낳아야 되나 안 낳아야 되나? 이 힘든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내가 부양은 제대로, 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 앞으로 여러분 100년 후가 되면요, 지금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10명 정도를 부양을 하는 대한민국의 구조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이 되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100명을 부양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출산율은 떨어지지요. 노년층 인구는 점점 많아지죠. 일할 사람은 적어지죠. 국민연금 뭐 몇십 년 후면 바닥이 나고 이런 상황.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 700년 이후,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씨가 말라서 아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기도받으러 나오는 그러한 분들 보면 너무너무 참 고맙고 또 좋습니다. 좋아요. 걱정이 많잖아요.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은 또 노년에 대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린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막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성도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군대와도 같은 은혜의 날개를 펴서 야곱을 감싸고 보호해 주신다 하셨듯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군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은총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낮인데도 몸이 오싹하면서 등줄기에서 서늘한 땀이 흘러내립니다. 뒤에서 누가 목덜미를 잡아당길 것 같아요. 옛날에 봤던 그 월화의 공동묘지처럼 무덤이 쫙 깔리면서 쭉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낮인데도 두근두근하면서 지나가다가 공동묘지를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한숨을 쉬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니까 요만한 어린아이 하나가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거기서 무덤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얘야, 너 무섭지 않니? 아니요. 오히려 이 아이가, 이 어른이 왜 저러나?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너 어떻게 여기가 무섭지 않니?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아빠가요, 이 묘지의 관리인이에요. 여러분, 어른이라도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아이도 겁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 극복하고 위기 극복하고 우리는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던 저 동구권에서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 불가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원수로 보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독방에서 14년. 독방에서 14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신병 걸리는 거죠. 14년의 독방 생활. 부지기수로 고문을 당합니다. 회유와 협박을 당합니다.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두렵죠. 심장 떨리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쪽복음을 읽고 또 성경을 반입 어떻게 받아가지고 14년이니까 그래도 감옥 짬밥이 있으니까 넣어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어느 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걱정, 의심이 싹 사라지는 그 한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구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러면 이 성경에 과연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있는지 한번 보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정독을 해본 결과 깜짝 놀랍니다. 365회나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깨닫고 무릎을 치죠. 그렇구나.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매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야곱에게 내가 너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기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 거지요. 아람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 비비고 일어나 문 열고 성 밖에서 기지개를 쫙 피는데 깜짝 놀랍니다. 기절초풍하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하여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벌벌벌 떨면서 방 안에 들어가 엘리사 선지자를 깨우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을 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를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역사는 온 산을 빙 둘러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둘러친쳐도 또 우리의 인생길에 에서와 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깜한 밤길을 가던 사람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굴렀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겨우 거기에 자라나고 있던 나무 뿌리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이걸 그냥 겨드랑이에 끼고 한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쪽으로 바꿔서 또 한 시간. 이거 놓치면 난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밑으로 떨어져 나는 죽는 거야.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인기척이 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죽는가?
두 팔의 힘이 다 떨어져서 결국 놓치고 놓치고 마지막 손가락까지 나무뿌리를 놓치고 으악! 하면서 떨어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떨어져 보니 1m 아래였어요. 땅바닥이. 여러분, 이 사람 그걸 몰랐기에 두려움에 몇 시간 사로잡혀 있었고 나 죽는구나 비명 지르고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꼭 죽을 것 같으십니까? 현실이 너무너무나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떨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혼란스러우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보호하시고 시험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용기를 냅니다.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는 발걸음이 이제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뭐 찬양했겠죠? 허락하신 새 땅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자 하면서 가족들을 끌고 가는 그 순간 에서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눈앞이 노래지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6절이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인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아마도 그 당시는 1억도 안 됐을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수천만 명밖에 안 됐을 겁니다. 고대 사회, 시족 사회입니다. 작은 인구. 400명의 군사는 그야말로 대군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4명의 왕들의 군대를 격파해서 조카를 다시 탈환해 온 것이 여러분 사병 318명으로 해낸 일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에서의 군대, 이건 완전 몰살을 위한 대군을 끌고 오는 겁니다. 야곱이 그 소식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죠. 그 결과 한동안 잊었던 옛습관, 즉 세상적 방법에 손 내미는 것을 그가 다시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당시에 중근동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유목민족이었던 베두인족,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혹여나 적들, 원수들과 직면하면 그들은 떼를 두 개, 세 개로 나눴습니다. 왜요? 한쪽이 공격받으면 나머지는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20년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걸 모르는 것 아니죠. 아는 겁니다. 자기도 그래서 그 당시에 베두인족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레아에게, 다른 한 무리는 라헬에게 맡기죠. 보십시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가면 돼. 그랬으면서도 야곱은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하니까 극복하지를 못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꾀를 동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나구나, 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던가요? 헌신도 합니다.
가끔 순종도 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역시도 세상 방법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달러 지폐에 보면 그 뒷면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문장이 박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의 믿음의 전통이 있죠. In God we trust. 근데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In God we trust가 새겨진 그 돈을 우리는 trust,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지만 돈을 신뢰하죠. 내 힘을 신뢰합니다. 학벌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마나임의 체험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분명히 약속하셨으면서도 왜 에서가 쳐들어오는 위기에 야곱이 직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영적 훈련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신뢰하는 훈련. 이런 거죠. 수영 교본을 100번을 읽고 뭐 팔은 어떻게 앞으로 하고 고개는 어떻게 호흡은 어떻게 발 모양은 어떻게 아무리 100번 1000번 수영 교본을 읽어도 여러분 그걸로 수영할 수 있던가요?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물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물에 들어가야만 그래야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입으로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100번을 말해도 그가 진정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그 두려움에, 그 위기에, 그 절체절명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현실 앞에 설 때에 그가 순종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다가옵니까? 왜냐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훈련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 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놀라운 것은 6주 동안 그 촛불 집회가 수백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 경찰도 거기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단 한 건도 충돌이나 희생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리가 배울 수 없었던 시민의식 그리고 질서의식을 우리는 밑바닥부터 전혀 새로운 경험과 훈련으로 그렇게 익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지금 직면하셨습니까?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 붙들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고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경험을 통해서 지켜주겠노라 약속하셨으면서도 에서가 쳐들어오는 위기를 겪게 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두 구절,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지팡이라도 잡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야곱처럼 세상적인 방법에 손을 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향해 우리도 그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영하는 얘기가 몇 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박태환 선수와 저를 누군가가 헬기에 태워서 태평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다시피 여러분, 박태환 선수는 전 세계에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저는 누굽니까? 저 역시도 만능 수영선수 아닙니까? 개혜영. 그럼 박태환 선수 같은 그런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은 거기 떨어지면 그 신묘막측한 막 수영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몇 시간을 버틸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힘 빠지면 가라앉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어린이용 튜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아니, 어떤 선박이 구출하러 올 때까지 거기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의 바다에 빠졌을 때 우리는 튜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튜브, 즉 베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님, 20년 지났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펴기만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수만 개가 우리에게 탁탁탁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언약들이 우리에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것입니다. 매주 듣는 설교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 수단과 기껏해야 유한한 존재인 인간 의지하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여러분,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지닌 존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우리 때로는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 수단에 손을 내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예배실 가운데 예배드리는 누군가는 지금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분 계실지 모릅니다. 평생의 모든 꿈이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지금 그 삶에 찾아온 누군가 계실지 몰라요. 아니, 우리 모두 다 그런 때가 있겠죠.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을 마하나임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니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아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니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우리 성도들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인생길 걸어간 우리 앞에 험난하고 많은 문제가 기다리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 우리를 담대하게 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00명 군사 거느린 에서처럼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를 진짜 성도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세상 방법에 손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갈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하셨듯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하나님 나의 목표와 계획과 주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